안녕하세요. 영훈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글로벌 한리포트를 조금 새롭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이후에 좀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증권업계에서도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보복 소비가 더해지면서 항공이나 레저, 호텔 등의 업종에서도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타격을 입었던 호텔 관련주죠. 미국의 대형 호텔 체인이자 전 세계에서는 2위 호텔인 힐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19년에 미국의 사업가인 콘래드 힌튼이 설립했는데요. 힐튼 하면 또 여러 이슈를 몰고 다니는 힐튼가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도 떠오르더라고요. 기업의 풀네임은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입니다. 전 세계 119개국에서 6,100여 개의 호텔과 1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힐튼 호텔 앤 리조트, 콘래드 호텔은 힐튼의 브랜드 중에서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18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텔 체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손님이 총 30억 명 이상이었을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호스피탈리티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띄워놨는데요. 힐튼 하면 또 이런 시크한 로고가 생각이 나고, 지금 보니까 벚꽃이 보이네요. 뭐 올해는 벚꽃이 좀 일찍 개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행을 좀갈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힐튼 홈페이지에서 제가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힐튼 하면 뭐 어느 호텔이든 마찬가지로 요금제 이런 마일리지나 포인트 요금제가 또 특징이 될수 있는데 힐튼은 리프트를 타고 다니면 리프트를 같이 이용을 하면 힐튼에 또 마일리지를 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리프트와도 함께 이런 협업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리프트도 예전에 이 시간에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반가워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기업의 특징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 종목을 영훈문 글로벌에서 보려면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훈문 글로벌 들어가서 2010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 볼게요. 자, 미국 주식 하면 티커죠. 우리 이 힐튼은 HLT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HLT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검색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경기 소비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44억 US 달러로 한화로는 약 38조 원입니다. 거대 체인을 가지고 있지만 힐튼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큰 영향이 있었겠죠? 이 부분은 2623 재무제표 현황에서 볼게요. 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23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것들이 수치로 쫙 뜨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요. 먼저 단위는 US 달러 100만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요. 힐튼의 총 매출부터 한번 볼게요. 첫 줄의 총 매출을 보시면요. 2019년에는 94억 US 달러 정도에서 2020년에는 43억 US 달러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니까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2분기에 특히 특히나 타격이 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때 적자로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다시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이번 4분기에 적자 전환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타격이 컸기 때문에 힐튼은 매해 지급을 하던 배당금까지 지급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영훈문 글로벌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영훈문 글로벌에서는 2653에 들어가면 배당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돋보기 창에다가 2653 검색해 보면요. 종목별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시일과 이 지급일들을 한번 보면요. 보면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2020년 지급일 기준으로 3월 이후에는 지금 배당이 중단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을 원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배당금 지급 중단이 투자 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재무제표와 배당을 수치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 리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리서치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해외 증시가 있죠. 여기서 미국 선진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어요. 2월 22일자로 지성진 연구원이 작성했는데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볼게요. 자,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면 일단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4분기 실적 리뷰가 나와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에서 좀 살펴봤듯이 일단 실적 개선폭이 감소하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하회했다는 거,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이 개선폭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힐튼은 2020년 4월에 투숙률과 이 ADR이라는 거는 객실 판매 요금인데요. 이 부분들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그래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면서 제동을 걸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투숙률도 다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왔지만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ADR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 제공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21년 기준으로 객실수의 순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한 4에서 5% 정도로 될 걸로 언급을 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객실을 보유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확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2020년 12월 기준으로 동사의 객실 개발 파이프라인은 116개국, 2,570개의 호텔, 39만 7천개의 객실로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실적 개선이 이뤄질 거라고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웅문 글로벌로 돌아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재무제표를 봤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재무 차트를 또 눌러주시면 이 화면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것도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 주가를 좀 보시면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종합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 종합 차트 들어가시면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주가는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3월이죠. 이때 44US달러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락폭이 컸거든요. 이렇게 낙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과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그 이후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까지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2월 25일 기준으로는 12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25일 이후로 현지 시간으로 3월 2일까지는 이 128달러 부근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월 2일 기준으로는 124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힐튼의 주가가 크게 밀렸던 시기에는 지금이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기예요 라고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좀 많이 올라버린 힐튼의 주가, 과연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2663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돋보기 창에 2663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해외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 제시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2월과 1월쯤에 지금 대부분의 의견이 사실 보유 의견이 지금 제 눈에는 지배적으로 보이거든요. 보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제시한 곳들도 있지만 일단은 보유 의견이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보유 의견 제시했고 종가는 120달러 선이었는데 목표가는 123달러 선으로 제시를 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는 다양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 호텔 체인 가운데 하나인 전 세계에서 2위 호텔이죠. 힐튼 호텔에 대해서 영웅문 글로벌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영웅문 글로벌과 좀 더 친해지고 또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자료 들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